다가오는 김장철,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보관하면 곰팡이를 드시는 겁니다. 고춧가루 종류와 특징, 한 방에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미입니다. 오늘은 김장철의 필수템 고춧가루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제 곧 김장 시즌이 다가오죠. 김장철에 빠지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식재료 중 고춧가루를 빼먹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은 고춧가루의 종류와 특징, 1년 넘게 보관할 수 있는 꿀팁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고춧가루의 종류! 첫 번째, 건조 방식에 따라 나눠질 수 있어요. 태양초가 들어간 제품이 더 비싼 이유 알고 계시나요? 여기서 태양초란 자연 그대로 태양빛에 말린 고추를 의미해요. 자연 상태로 건조되기 때문에 붉은 빛이 더 강하다는 게 특징이며 텁텁한 맛이 적고 더 깔끔한 맛이 난다고 해요. 요즘 같은 때에는 미세먼지나 일조량 감소 등으로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어 단가가 높답니다. 화건초는 건조기에 넣어 인위적인 열을 가해 단시간에 말린 고추입니다. 고열로 말려 고추의 색깔이 검붉은색을 띠고 태양초보다는 윤기가 떨어져요. 또한 단내보다는 매운내가 강한 게 특징이에요. 생산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태양초보다 값이 저렴하다고요. 두 번째, 물기에 따라 나눠질 수 있어요. 붉은 고춧가루는 각종 김장 김치를 담그는 데 활용됩니다. 음식을 걸쭉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양념장을 만들 때 사용하셔도 좋아요. 반면 고운 고춧가루는 입자가 작아 고추장이나 젓갈과 같은 장류를 만들 때 쓰이며 고운 색이 나기 때문에 찌개나 소스를 만들 때 사용됩니다. 또한 베트남산 건고추, 청양고추 함량이 높게 들어가 있을수록 매운맛이 강하니 참고해주세요. 고춧가루 색이 검게 변했는데 먹어도 되나요? 고춧가루의 경우에는 유통기한을 넘기거나 잘못 보관한 경우에 색이 검게 변하고 맛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유의 매콤한 향이 사라지기 때문에 요리에 사용할 경우에는 요리의 맛을 해칠 수 있으며 곰팡이가 피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춧가루 보관법. 고춧가루를 잘못 보관하면 쉽게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요. 상온에 오래 보관할 시 곰팡이가 생길 확률이 높으며 현미경으로 확인해야 보이기 때문에 모르고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고춧가루 곰팡이는 가열해도 독성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특히 가스레인지나 싱크대 주변은 온도와 습도가 높아 곰팡이가 생기기 쉬우니 절대 두지 마세요. 고춧가루는 빛, 공기 수분에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냉동실에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2주 이내로 먹을 양만큼만 소분해 줍니다. 지퍼백에 넣어 어두운 밀폐용기에 담아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빛으로 인해 쉽게 변색될 수 있으니 꼭 어두운 색의 밀폐용기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보관하면 2년 내내 맛과 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묵은 고춧가루 활용법 알려주세요. 묵은 고춧가루가 아까워서 김치를 만드실 때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묵은 고춧가루를 사용하시면 김치의 맛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 있어요? 가장 좋은 활용법은 고추기름을 만드실 때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는 곱게 믹서기에 갈아준 다음 햇고춧가루와 함께 섞어 고추장으로 활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짜 고춧가루 있다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고춧가루는 고추 이외에 다른 물질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산지를 속이거나 색소를 넣은 고춧가루들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고 해요. 이런 고춧가루는 향신 조제품이라고 하며 육안으로 봐서는 일반 고춧가루와 구분하기 힘들답니다. 원재료명이 고추 100%인지 식품 유형이 고춧가루라고 명확히 적혀 있는지 꼭 확인한 후 구매해 주세요.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에 또 봐요. 안녕! 개척 필수! 고춧가루는 이것만 기억해주세요.